자, 이렇게 왼손 끌기와 오른손 끌기 또 힙업 끌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작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왼손 끌기와 왼 힙업 끌기로 일직선 스윙, 왼 체중, 왼 파워, 왼쪽 힙업 파워 이세 가지를 다 달성한 겁니다. 오른쪽은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자, 이런 것을 원활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니쉬 자세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스윙이 아니고, 자, 왼 힙을 당겨서, 자, 이렇게 하십시오. 팔짱을 끼고, 바로 서십시오. 이 상태에서 왼 힙을 당겨서 바로 섭니다. 다시 한번. 반동 주지 말고, 바로 상태에서 바로 섭니다. 네. 이때, 왼 힙을 끌어서 피니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약간 배밀기가 필요하고, 상체는 머리부터 엉덩이 상체까지는 왼발 뒤꿈치 바로 위에, 우리가 칩샷 저번에 자세 보였을 때, 왼발 뒤꿈치 위에 상체를 바로 가지런히 올려놨듯이 그대로 피니시 했을 때, 왼발 뒤꿈치 위에 상체를 가지런히 올려놔야 됩니다. 이때, 오른 무릎을 이렇게 밀게 되면, 결국 스윙 때 오른 무릎을 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른 무릎은 쓴다? 안 쓴다? 예, 안 쓴다죠. 오른 무릎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오른 무릎이 뒤꿈치 쪽이죠. 오른 어깨를 밀지 말고 왼 옆으로 당겨서 그대로 씁니다. 자, 이런 훈련. 또, 왼팔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왼손 하나 가지고 70m를 쳤죠. 예, 70m 쳤을 때 이런 동작을 갖고 왔습니다. 예, 동작을. 이렇게. 예. 자, 왼팔 끌 때도 이런 동작을 통해서 왼 옆으로 끌어가지고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팔짱을 끼고 하든, 예, 양어깨를 잡고 하든, 숙이고 하든, 왼힙을 끌어서 피니쉬 동작을 취하는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하시면 언제 이 동작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느냐? 예, 그렇습니다. 양손 끌기를 통해서 임팩트 된 후에 엉덩이를 조금만 더 끌면 이렇게 피니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돼야만 힙업 커버가 끌어왔던 일직선 스윙이 정상적으로 피니쉬까지 끌어지면서 양호한 피니쉬 자세를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배를 더 밀고 상체를 왼발 뒤꿈치에 정확하게 올려놓고 오른 다리를 쭉 펴서 힘을 쭉 빼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피니쉬 자세는 여러분들 좋은 스윙의 결과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왼 힙으로 끌기는 피니쉬 자세까지 세움까지 완료되어야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왼손 끌기, 오른손 끌기, 양손 끌기, 마지막 힙 끌기를 통해서 일직선 스윙, 왼 체중, 왼 힙업 끌기, 이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본 훈련이 끝나면, 예, 필드에 가서, 그린 앞에 가서, 실제 10m 칩샷부터, 실제, 그, 연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그린 앞에 가서 10샷을 아무리 연습한다 하더라도, 공은 벗어나게 될 것이고, 원하는 높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기본기를 충실하게 연습하는 분들은 칩샷을 빨리 달성하실 것이고, 빨리 달성한다는 것은 결국 스윙까지 빠르게 갈 것이며, 기본기를 느리게, 게을리 연습하고, 빨리 칩샷으로 가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칩샷이 늦어질 것이고, 늦은 분은 결국 스윙까지 늦게 갈 것입니다. 칩샷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습된 자세 훈련을 쭉 통해서 자꾸자꾸 반복해서 칩샷을 가리지 말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칩샷 가서 순풍에 돛을 달듯이 금세 여러분들 스윙까지 갈 겁니다. 자, 다음 단계는 10m 칩샷입니다.